오늘은 수신결 할 건데요. 제책 324페이지. 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수신결 특강인데 어, 오늘 특강 내용은 사실 보조 진울 스님의 원돈 성불론 요거 좀 읽어 드리려고요. 수신결 책 안에 있는 보조 스님의 보조 진울의 원 원만하게 돈 단박 성불하는 가르침, 원돈성불론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번역해 가지고 넣었어요. 수신결 안에 타너스 님께서도 원돈성불론 요걸요, 타너스 님그 화엄경, 거질의 화엄경 번역 있죠. 또 뒤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글입니다. 타너스 님 번역도 참고해서요.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강조되는 게일주보살이든요 일주보살. 제가 일주보살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 여러분 이번 생에 일주보살을 목표로 하십시오. 맨날 바뀌어 막 이러지 마시고요. 일지하라면서요. 일지하면 따봉이죠. 별 다섯 개. 일주별 하나. 일지 가면 너무 좋은데, 일지는 이 일주의 경지가, 일주의 경지가 벌써 머무를 줄자 아니니까, 안주, 일주가 참나에 들어앉은 거예요. 참나에 일단 들어앉으면 됐죠. 이미 부처 아니에요? 참나가 부처 자리인데, 참나가 부처 자리인데, 참나에 들어앉았으면 나도 부처 아닌가요? 일주면 이미 성불이다. 이게 원돈 성불론의 핵심이에요. 일주면 이미 성불이다. 여러분, 이 일주보살이 저기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확철대오 견성자리입니다. 확철대오. 화두 터지면 일주보살이에요. 보조진울 스님이 일찍이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선불교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불교에서 깨달은 자들이 사실은 일주보살이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보조가 이 주장을 하게 됐냐? 일주가 성불이다는 주장이 결국 뭐예요?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론이죠. 견성했으면 성불이다. 견성은 뭐냐? 참나 안주다, 확철대호다. 확철대호했으면 부처다. 그런데 화엄경 체계에 의하면 일주보살이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성철스님 같은 분들은 성불이면은 불진데, 불진데 이 불진면 1 2지거든요 가장 정밀한 책에 의하면 1 2지예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일주보살이라니, 일주가 어떻게 12지냐. 그런데 화엄경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일주보살이 이미 성불이라는 논리도 화엄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그 324페이지 뒤에 건너면요, 32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 때 통연장자라는 속, 속세인 중에 선불교 조사스님들한테 견성자로 존경받은 이통연 장자가 쓴 신화음경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요, 견성성불론이 선불교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니까 기존의 화음경, 교종의 핵심 경전이던 화음경 연구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화음경을 연구하는 중에도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라는 주장이 화음경 안에도 있다. 실제로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초발심시 변전각 처음 발심했을 때가 바로 부처의 정각을 할 때다. 그럼 이게 초발심이 일주보살 이름이 초발심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에 이미 성불했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판 사람이 또 나오는 겁니다. 통연장자 같은 분이 나와서 당나라 때그 견성성불의 로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선불교는 비판했어요. 기존 선불교는 화엄경의 이 교학은 일지 저기 일지부터 십이지. 그럼 일지 이전에 또, 일주 보살에서 십주, 뭐, 이주, 이, 뭐죠? 일행에서 십행, 일회양에서 십회양. 그 다음 단계에서나, 이제 또 일주에서 십이지에서총 52단계가 설정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10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십신, 그 다음에 머무름의 단계,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실천의 단계, 마지막에 십회양.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일지부터십이지까지의 책에. 그럼총 하면 52지 아니에요? 52지를 공부해서 견성할래? 그냥 화두 쳐지고 바로 견성해서 성불할래? 이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의 교학을 비판하면서 선불교가 나왔는데, 선불교의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화엄경을 풀어가지고, 아닌데, 화엄경도 원래 일주의 성불인데, 이렇게 치고 나온 게통현장자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 통연장자의 논리를 가장 중시해 가지고 이 화엄경 전체 풀이에 반영해 가지고요. 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책을 내주신 분이 또 타너스님이에요. 타너스님의 화엄경의 핵심은 통연장자의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타너스님 화엄경 전체를 안 보셔도 내용을 알수 있는 게 그냥 일주가 선불이다. 이 얘기하려고 화엄경 전반을 어,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통연장자의 작업이었거든요. 그 통연장자의 이 화엄경을 우리말로 풀이하는데 중점을 두신 게타너스님의 화엄경이고요. 그뭐 청량국사의 화엄경도 곁들였지만 본질은 통연장자를더 높이셨어요. 모든 조사스님들, 확철대오한 조사들도 통연장자를높이셨어요 그러니까 고려 이제 고려 때 보조스님은 이런 논리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안 하겠어요. 원돈성불론, 즉 화엄경에 근거한 성불론이 원만하게 단박의 성불하는 논리가 화엄경에도 있다. 그래서 일주가 성불이다. 요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요 핵심, 즉 견성 성불론보다 왜 제가 보조스님의 이 원돈 성불론이나 통연장자 논리를 강조하겠어요? 성철스님만 해도 견성하면 1 2지인줄 알아요. 1 2지영향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견성하면 성불이다 논리를 오히려 화엄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견성이라고 일주보살이다. 이게 제 주장과 딱 맞죠. 견성에서 이미 부처 맛은 나지만 이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기독교 이런 얘기 하죠. 이미 천국은 왔지만 아직 천국은 안 왔다. 이 논리예요. 이미 견성했으면 이미 부처지만 아직 부처가 아니다. 이미 부처지만 더욱 더 부처가 되가고 있다. 이 논리로 이제 풀어 주신 게 보조진 스님의 이. 수신결이라 가르침도 이 원돈성불론과 잘 통하죠 그래서 제가 수신결 내용 안에 원돈성불론을 번역해서 넣었는데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324페이지 화음경 범행품에 이르기를 처음 발심할 때 초발심할 때 이게 일주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할 때 최고의 정각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부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성불했다는 거예요 성불 초발심할 때 성불했다 소발심할 때 성불했다. 이게 일주에 해당된다. 이 일주에 들어간 뒤에 여기서 십주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경전을 읽다가 여러분 어느 보살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십지에 들어간다. 이런 말 들으시면 와 십지보살인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일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십지 체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원문에는 십주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뭔 소리냐? 십신의 단계에서 십주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즉이 소리는 일주보살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해양에서 이 사람은 십지로 나아갔다 그러면 일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단자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즉 십지로 나아갔다는 게 유단자 됐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됐다. 즉 그러니까 십주에 들어간 뒤에 이 소리는 일주보살 십신 믿음의 단계에서 확신이 차가지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돼가지고 참나에 안주하면 일주보살이 되는데 일주보살이 된 뒤에 보광명지, 두루광명한 참나의 지혜로 항상 세간에 처해서 자, 보세요. 일주보살만 되면 두루광명한 참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보광명지. 그래가지고 항상 세간에 처해서 세간에 항상 처해 있으면서도 어떻다는 거죠? 이 세간 이미 정토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정토에 살아요. 참나에 안주했다는 건 이분은 참나는 뭐예요? 참나가? 자, 항상 참나는, 요 참나는 뭐라고요? 자성정토. 자, 한자로. 스스로 자 본성성. 자신의 본성이 이미 정토인 짤입니다. 그래서 자성정토라고 그래요. 참나는 자성정토. 참나 자체가 정토예요. 그러니까 참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육군 작용 또한 정토가 돼요. 그래서 자성정토에 사는 사람은 자성정토의 확장판이 뭐예요? 자성정토가 육군의 세계로 확장되면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마음에내 마음에서 펼쳐지는 정토. 유심정토. 유심정토는 자성정토도 포함하죠. 사실은 다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중생심까지도 포함해서 이 중생심이 정토화 되는 게 뭐예요? 유심정토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자성정토에 살면서 유심정토를 누려요. 보광명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핵심, 퀴즈. 보광명지로는이 지혜로는 뭘 얻었을까요? 지혜는 항상 뭔가를 얻어야 돼요. 뭐에 대한 지혜죠? 답변 달아주세요. <laughs> 보광명지 아니, 두루 광명하는데 뭘 낳은 거예요? 아공, 벚공이요벚공 벚궁. 지혜. 그러면 여러분 항상. 지혜랑 상황에서 한 세트로 기억하세요. 지혜는 내가 안 거죠. 그럼, 안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죠. 그렇죠 이게 주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를 내가 얻었다는 거는, 이 주, 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다. 그렇죠 그럼, 육아의, 육아의 그 대학도 경물,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사물의 진리를 연구해서, 치지,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공, 복공, 구공밖에 없잖아요, 진리는. 근데 통박으로. 지금 일주면 아공, 복공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구공도, 구공에 대해서도 자명하게 아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 자명이고, 확실한 자명한 진리는 아공, 복공 정도는 확실하게 안다. 이해되시죠? 음, 다 막연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딱, 암기하세요. 딱 출제되면 바로 답을 해야 되니까. 이해 되시죠? 일타강사가 좋다는 게 뭡니까? 아공, 법공의 진리. 특히 선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선불교는 아예 법공밖에 강조 안 해요. 확철대오에서 뭘 확철대오? 뭘 깨달았다는 거죠? 일주보살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법공의 진리를 제일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법공의 극치가 구공이니까 그냥 법공이라고만 해도 돼요. 구공도 법공의 그, 극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공을 깨달았다.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알았다. 요거 모르면 일주보살 못 됩니다. 자, 일주보살 쉬어요. 늘, 늘내 안에 있는 참나랑 접속할 수 있다. 은근하게라도 늘 접속한다. 즉, 참나는 날 떠나지 않는 걸 알면서 은근하게라도 느끼되 필요하면 더 강하게 참나 접속을 임의로 강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참나 접속은 선정 측면이고요. 선정. 참나의 고요함 측면, 참나의 자명함 측면에서는 아공, 복공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가했다. 요게 일주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일주보살 들어가면 보광명지를 얻어버린다는 건 아공, 복공을 확실히 아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간도 참나작용으로 보이니까 정토예요. 지금 보세요. 보광명지를 얻은 분은 지금 이 순간, 홍의갑당에서 1급 이상이죠. 보고 듣고 하는 이 육군작용 정체가 참나작용이란 걸 알아요 개념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알아요 즉 직관으로도 알고 분석으로도 알아요 맞다는 거 이게 다예요 부처되는 법 아주 쉬워요 법공 알면 부처입니다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법공 알면 부처다 이 법공 알면 부처다라고 노래한 게 뭐예요 반야신경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반야신경, 금강경 다 법공만 알면 부처다 얘기를 끝없이 해놓은 거잖아요 아주 쉬워요. 기존 교재들이 하나로 꿰지죠. 출제자의 의도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불합격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나 불합격하기 힘들어져요. 진짜 시험장에서 깽판을 치지 않으나 고상한 표현이 없나요? 네, 아무튼 불합격하기 힘들다. 일타강사한테 배우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합니다. 세간이 정토인 줄 알고 세간에 늘 머물러요.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보살은요 이제 세간을 혐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정토를 추구하지 않아요. 살아서 이미 일주를 얻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사는 세계가 정토가 돼 버려요. 그런데 염불해가지고 정토가겠다고 하는 양반들은 일주보살이 아직 못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토인 줄 모르니까 근기에 따라 두루 대응하며 그럼 세간에 살때 어떻게 해요? 늘 근기에 따라 누루, 두루 대응하며 중생을 교화해요.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닌 줄 아니까 중생을 남으로 보지 않으니까 참나자리에선 둘이 아니니까 중생 도와줘야죠. 그쵸? 오염과 집착에 빠지지 않아서 자성정토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이미 정토에 사니까 오염과 집착에 안 빠지죠. 근데 이 사람, 이걸 사람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안 빠집니까? 그러면 붙여줘. 진짜 칠지팔지 이상에 붙여줘. 빠졌다가도 빠지는 중에도 어때요? 이게 참나작용인 줄 알고 빠져나오겠죠. 즉, 빠졌다가도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보강명지를 얻었기 때문에. 항상 참나적속할 수 있고, 참나자리에서 아공복공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으니까, 오염과 집착이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오염과 집착에 빠져요. 일주보살도. 빠지지만, 빠지는 것 자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계속. 오염도 참나작용인 줄 알아버려요. 괴로워 죽겠는데, 자, 일주보살이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그 마음이 없진 않은데, 중생과 똑같은데, 마음이 힘든 그게 참나작용인 줄 알겠죠? 일주보살인데, 참나에 안주했는데, 진리에 안주했잖아요. 참나에 안주했다는 얘기는 법공의 진리에도 안주한 거잖아요. 법공방식으로 그러니까 이해한다고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니까 참나자리에 맡겨버려요. 대행스님처럼. 주인공, 그 자리에서, 이 문제도 그 자리에서 풀수 있어. 그 자리 많이 풀수 있어. 하고 맡겨버려요. 일체가 참나적인줄 아니까 참나한테 맡길 수가 있죠. 그게 오염과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이 없고 집착이 없나요? 일주보살만 돼도? 아니요. 일주보살도 다 있어요. 칠지 넘어가야 그나마 덜해지는 거지. 다 있어요. 보살들은. 보살도 깨달은 중생이라서 중생성 때문에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안 돼요. 일주보살부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는지가 지금 써 있잖아요. 항상 보강용지를 가지고 세간살이를 살아가면서 중생 도와주고 오염과 집착에 빠지더라도 그게 그 자체가 본래 공한 줄 알아버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성 정태의 안주에 살아가니까. 그렇죠? 자비와 지혜가 점점 밝아져요. 육바라미 실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 자. 일주보살은 육바라밀 아직 잘한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만 육바라밀이 점점 밝아진다는 건 맞아요. 일체를 복공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이왕이면 참나 뜻대로 살아가게 돼있어이왕이면 양심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실력이 점점 늡니다. 이게 다른 말로 지혜와 자비가 점차 밝아진다. 그래서 공행이 점점 증진한다. 이 공덕을 점점 쌓게 된다. 마침내 보현행, 보현보살의 행이라는 것은 중생구제행을 말합니다. 중생구제행을 이루어서 원인이 가득 차서 과보를 마침해. 즉, 지금 꾸준히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진짜 성불이에요. 그런데 아까 일주도 이미 성불이라고 했죠. 일주보살만 해도 이미 성불인데, 보광명지 부처가, 부처의 지혜예요, 보광명지가 즉, 복공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부처의 지혜를 이미 얻어서 이렇게 부처처럼 살다 보니 진짜로 원이 가득 차서 과보를 마침에 진짜 부처가 되더라. 그래서 과보로 무량한 상호, 부처만이 갖고 있다는 그 모습들, 무량한 장엄, 엄청난 장식이에요. 엄청난 아이템을 말하는 겁니다. 장엄은 엄청난 아이템.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량한 장엄을 얻음이 등불의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항상 시방에 두루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자, 이제 부처 정도 되면요. 현상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반의 측면에서는 현상계를 초월한 것 같은데, 법신의 측면에서는. 보신과 화신은 현상계에 자유자재로 놔두거든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무주열반을 말해요. 한, 한쪽 다리는 열반에 걸쳐두고, 한쪽 다리는 현상계에 걸쳐둔 양다리 부처가 됩니다.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항상 중생 구제행을 하고 계신 부처님. 이미 이제 불성 자체가 돼버렸다. 이런이 경지죠. 이 경지는요. 저는 사실 이 경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12지, 12지 부처면 이건 이미 인간이 아닌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함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고 이거는요. 그냥 비로자나불의 경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지는 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봅니다. 십지보살도 노력하는 경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지는 1이지 부처의 노력이 없는 경지에 대한 묘사 이거는 어, 비로자불에 대한 묘사로 보시면 돼요. 지금 324페이지에서 진도 나가고 있어요. 325페이지로 왔죠. 항상 함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니 위대한 소원과 위대한 지혜의 자유자재한 작용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 1이지 경지에 이른 부처는 이미 인격이 아닌데 존재하는 것도 아닌 듯 하면서 존재, 또 존재하면서 현상계 안에서 모든 중생을 다 구하고 다닌다. 그게 어떤 노력도 없이 자유자재로 그런다. 이건 비로자나불이나 가능한 거야. 그래서 12지 부처에 대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작용이 자유자재함은, 그런데 이런 위대한 12지 부처, 비로자나불과 같은 부처가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처음 깨달은 근본 보광명지 가운데 항상 그런 작용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뭔 소리냐? 일주고 살때 이미 내가 참나에 안주했다면 이미 성부를 했던 거다, 사실은. 내가 수많은 세월을 무량겁을 닦아서 성부를 진짜 과보로서의 열매 맺은 부처가 되더라도 나는 씨앗 부처고 나중에 열매 맺은 부처가 되더라도 그 씨앗과 그 열매가 원래 하나였더라. 이겁니다. 보강명지가 원래 하나였다. 내 보강명지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완벽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주보살이 안주한 참나는요 육바라밀의 부족함이 있는 참나였을까요? 육바라밀 덩어리인 참나였을까요? 완벽한 참나였어요 전지전능 자비의 참나였어요 자 일주가 안주한 참나도 전지전능 자비의 참나고 12지 부처가 구현하고 있는 참나도 전지전능 자비의 참나예요 그 참나가 그 참나라 똑같아요 따라서 일주보살이 견성했을 때 이미 부처됐다 하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급 보살만 되시면 홍의각당에서 이미 여러분은 부처예요. 그게 부처됐다는 거지. 성철스님 식으로 성철스님이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이 도리를 이해 못하고 견성했으면 무조건 시비지지라고 우겼어요. 즉 과보로서의 부처라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본인이 전지전능 자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그러면 성굴했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시비지입니까? 그럼 말을 못하셨다고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주보살이나 닦아놓고 시비지를 주장하니까 안 믿기니까 제자들 중에 그럼 당신이 시비지라고요? 하니까 음 했다고요. 이론상은 시비지인데 이론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런 원돈성불놀이나 보조스님의 수신결이 원래 조계종의 기본 텍스트 규제였는데 성철스님 이후로 이 수신결을 안 봅니다. 아이, 견성했는데 일주라고 한 주장을 어떻게 봐요? 견성하면 자기 주장하고 안 맞다고 아, 못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조교정에서? 견성하는 놈이 사라졌어요. 견성에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뭐가 견성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죠? 이렇게 체계적인 게 고려 때 이미 다 논리가 나와서, 이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불교 경전이에요. 티벳에다가도 자랑할 수 있어요. 원던성불론하고 수신결은요, 티벳불교에도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견성 팠냐, 니네들이? 어, 는 티벳불교 견성론보다 훨씬 자세히 잘돼 있다고 봐요. 수신결. 제가 더 보강했기 때문에 이 수신결, 제가 지금 번역한 수신결 책한 권이면요, 제가 장담하건데, 티벳, 저기, 닉마판이, 뭐, 깍두판이, 티벳림포체들, 요거 가지고 다시 공부해 보시길 권해요. 견성이 뭔지 정확히, 뿌리를 캐시길 권해요. 저게 미쳤나 보다 할수 있지만, 뭐 어때요? 살짝 미치면 더 재밌습니다. 근본 보광명지 가운데 항상 그런 작용을 떠나지 않는 건 처음 참나에 안주했을 때 이미 육바람일 덩어리에 안주했으니까 이미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내가 24시간 안주해 산다면 그 성령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미 퍼펙트하지 퍼펙트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참나가 퍼펙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나 내 성령이나 한성령이라고요. 내에고가 업장이 많아서 모자란 거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12지 부처에 비해 우리가 딸린 거는 내 지혜와 자비를 가리는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거지 참나에 있어서는 소고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주보살은 이미 성불한 거다. 이 소리입니다. 지혜의 본체가 원만하니 육바람일 덩어리니까 아공, 고공, 구공을 다 알고 있는 육바람일 덩어리인 이 참나자리, 지혜의 본체가 시간 또한 옮기지 않으며 그 자리는 에 시간도 없어요. 시공도 없어요. 그자리엔 시공도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일주보살이 된 뒤로 무량겁을 닦아서 12지 부처가 됐다. 그럼 그 참나자리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참나자리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시간 또한 옮기지 않으며 지혜 또한 다르지 않다. 참나자리에는 시간, 시간성도 없고 거기에서는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일주보살의 참나나, 12지의 참나나, 똑같은 참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2지가 아니니까 내 참나가 좀 모자란 것 같으세요? 12지 부처에 비해? 그래서 견성했으면 부처다 소리가 나온 거다, 이겁니다. 이 논리로 이해를 해야만이 선불교도 제대로 설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내가 12지 부처인 줄 알면, 교학을 아예 하지 마시든가. 그냥, 나 견성했으니까 부처인 것 같아. 그냥 이러고 끝나시든가. 어, 제일 어설픈, 어설픈 양반이. 우리는 교회 별전이야. 교학이랑 달라. 따로 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두만 잡으면 바로 견성하고, 견성하면 바로 붙여야. 어, 여기까지 좋아요. 인정, 저도. 어, 그래서 우리가 12지가 돼. 지랄이죠. 갑자기 경전이 왜 뛰어들어. 아니, 경전 무시한다면서 왜 경전에서 또 12지를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12지를 붙이는 순간, 딱 제약이 와버려요. 1, 벌써 1, 2, 3, 4, 5, 6, 7, 8, 9, 10. 11, 12의 제약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시라. 아예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끝까지 제약을 받지 말든가. 경전하고 합할 서볼 거면 제대로 자명하게 합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경전상에서 1주인데, 이 1주에서 이미 얻은 부처 자리가 시공도 초월해서 원만한 자리니까, 1진이 12진이 붙일 수 없는 그 자리라고요. 이 자리 얻었다. 이 소리인데, 내가 12지 됐다 해버리면, 내가 갑자기 견성해놓고는 갑자기 지혜와 자비의 모든 업장을 지은 극경지의 그 부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나나 알아놓고 말이 안 맞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니까 그냥 다 견성성불 돈오 돈수많이 답인 줄 알고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돈오 돈수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행의 정법은 돈오 점수고 도노, 돈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나에 들어앉았더니 더 닦을 게 없이 부처였어요. 도노, 돈수 아니에요, 이게? 일주성불론이 도노, 돈수예요. 아니, 참나를 닦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참나는 깨달을 뿐이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원래 퍼펙트한 자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도노, 돈수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 단박에 부처된다는 거는 일주보살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논, 이 논리 자체를 이해를 못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주하고또막 웃기게 웃기게 하는 겁니다. 화가 난다. 돈어 점수라니 화가 난다. 돈어 돈수가 뭔지도, 돈어 점수가 뭔지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혐오하게 돼 있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소리예요. 이 가운데 습기를 연마하고 다스려서, 업장을 다스려서, 무지와 아집의 습기를 다스려서 지혜와 자비, 즉육바라밀이 원만해져서, 밖으로까지 원만하게 터져나오게 만들어서 계급이 올라가는 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없진 않으나, 시공 안에서 바라보면 무량겁을 닦아나간 부분도 있지만, 참나 자리에서 보면 닦을 게 없었다는 거. 애초에 닦을 게 없었다. 처음에 발심으로 이미, 처음 초발심에서 일주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간성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비록 구경위, 12지 불지에 이르더라도, 애초에 움직이게 바뀐 게 없다. 참나가 바뀐 게 없잖아요. 일주에서 이미 불성 자성 정태에 안주해버렸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지 다른 참나가 있어요. 아니 한 성령이지 다른 성령이 있냐고요. 그 성령을 내가 구현을 못하니까 성화를 해야 되지만 성화를 성화를 해가지고 완덕의 경제에 이르고 봐도 결국 그 성령이지 다른 게 있어요. 결국 그 성령이 나를 통해 구현된 것뿐이에요. 즉 밖에 햇빛은 똑같습니다. 근데 유리창이 더러우면요. 일주보살의 유리창은요. 햇빛이 들어오긴 한데 아직 더러워요. 죽어라고 닦아요. 죽어라고 닦는 시간. 안에서의 노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닦고 보니 결국 햇빛이 원만하게 들어와요. 하지만 햇빛을 내가 어떻게 닦은 적은 없어요. 유리를 닦았지. 내 에고는 내 에고의 업장 습기는 닦을 수 있어도 참나자리는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퍼펙트했습니다. 원래 태양은 밖에서 원만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비추고 우리 유리창이 더러웠던 거지. 비록 구경에 이르더라도 애초에 뭐 바뀐 게 없어요. 움직여서. 이는 마치 왕의 옥새로 한번 도장을 찍어 무늬가 이루어지며 전후의 차이가 없는 거랑 같다. 도장 아무리 찍어봤자 그 도장이지 다른 도장이 없습니다. 그쵸? 이해되세요? 초발심 때 이미 부처가 됐다. 아그 요거까지 아예 읽어드릴까요? 통연장자의 신화 환경 합론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는지? 통연장자는 통연장자 볼까요? 초발심 일주 보살 때 단박의 3개의 무명. 삼계의 무명, 내, 내 마음의 괴로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의 지혜의 바다라는 걸 인가하니, 즉, 법공이에요. 괴로운 게 그대로 참나작용인 줄 알아버리니, 326페이지죠. 괴로운 게 그대로 참나작용인 줄 알아버리니, 열애의 법신, 지혜의 몸뚱이가, 에, 대자비의 도장을 가지고, 단박의 현상계 그대로 계게 위대한 작용, 법공을 도장 찍어버리니까, 전후에 차이가 없어진다. 이 소리는요. 초발심 때 이미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 버린다. 전후 앞뒤 차이가 없다. 부처가 돼도 어차피 그 자리다.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아는 거. 내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번뇌도 본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그 진리의 인가가 딱 일어나 버리니까 부처가 돼도 그 지혜지 다른 지혜 없다. 내 지혜가 아니라 참나의 지혜니까. 참나의 지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처음 일주 보살에 여기 똑같아요. 10주 초심이라고 하는 거는 1주예요. 처음 일주에 열의 부처의 과보로 얻은 지혜의 법을 올바르게 증득하여. 그러니까 십이지나 아는 지혜를 나도 이미 일주 보살 때 얻었다. 비로 비로소 일체 보살의 온갖 수행 그 법공 지혜를 얻어야만 여러분 반야부계통 600부 반야경전, 반야부경전 뭐 팔천송 반야 모든 반야경전에서 말하는 게요. 뭔지 아세요? 육바람밀은요 법공 법공의 지혜가 없으면 육바라밀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법공의 지혜 일체가 공한 줄 모르고 하는 인욕은 그냥 인욕이지 인욕바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공의 지혜가 있냐 없냐예요. 반야반야부계통은 신다 그래요. 반야신경도 그래요. 금강경도 반야부계통이에요. 즉 금강 반야바람일경이거든요, 원래. 그럼 금강 다이아 같이 모든 걸 깨부시는 반야바람일이라는 건 뭘까요? 법공의 지혜예요. 즉 참나가 참나는 원래 알고 있는 그 진리. 지혜, 참나의 지혜, 법공의 지혜가 참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의 안주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물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법공의 지혜는 참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에고한테 알려지는 거지, 에고가 억지로 추정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 상태에 머물면서 육군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명하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참나의 진리니까. 참나의 지혜고. 그러니까, 이게 12지 부처도 그걸 얻은 거고, 일주도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 애고의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다 구현 못한게 있는 거지. 그 자리는 그 자리다. 그래서, 일주보살이 반야바람이를 얻었다는 것은 저기, 부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법공의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니까 비로소 일체 보살의 온갖 수행을 행하게 된다. 즉, 그러니까 비로소 육바라밀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법공의 지혜를 갖고 베풀 때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랑 보시바라밀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 보시바라밀은 막 생각 없이 주는 거고, 막뭘 주는지도 뭐 모르고 주는 거고, 뭐 등신이 뭐 등신이 뭐남 주는 게 보시바라밀이에요. 뭘 주는지도 모르고. 무심하게 받아야 또 보시바람일인가요? 받았는데 막 감사하면 안 되나요? 무심히 상대가 받아야 되고, 막 보시바람일 하려면. 경전 읽고 근로 배운 분들은요, 이런 이상한 풀이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스님들이. 무심히 줘야 되고, 뭐 기쁘면서 주면 안 되나요? 뭔가 지금 이상하죠? 법공의 관점에서 주는 게보시바람이래요 이것 또한 참나작용인 줄 알고 주면 돼요. 받을 때도 환희로 받으면 돼요. 그게, 그게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받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참을 때도 인욕할 때도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으면 인욕바람일이에요. 막 고통이 오는데 막그 고통에 무감각한 게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요.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게 참나 작용인 줄 아니까 그걸 더 어떻게 짜증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인욕바람이, 인욕바람일을 포함한 모든 바람일은. 법공이 제일 알고 나니까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수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번뇌가 일어나서 탐진치가 자꾸 일어나서 죽겠는데 탐진치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알고 나니까 탐진치랑 싸울 수가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탐진치를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게 인욕, 인욕 바람일인 거예요. 뭐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뭐 무생물이 돼야 바람일을 할수 있는 걸까요? 잘못된 그 글로 배운 설명들 많습니다. 그거 백날 들어도 안 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 오히려 그런 논리를 따라가다가는 뭔가 변태가 돼요. 약간 이상한, 희노엘하에도무감각해진 이상한 변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업장, 잘못된 습기가 잔뜩 들어서 버려요. 전혀 바나바라밀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냐바라밀에 근거할 때만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처음 증득했을 때, 진리 본체의 지혜로운 본성. 어려운 말 쓰셨어요. 뭐 법체 지성. 진리 본체의 지혜로운 본성을 아니, 이게 결국 뭐냐? 법공의 지혜예요. 법공의 지혜. 법공의 지혜를 갖춘 그 본성. 그 밝은 본성을 아니, 설사 다른 일처럼 오랜 법을 경과하여 수행하더라도 다른 현상계 일들처럼 오래 해야 능숙해지긴 하더라도 스스로의 견해는 그 법공의 지혜는 움직인 적이 없다 그래서 초발심 일주보살에 들어갈 때삼세 부처랑 더불어 똑같이 정각을 이루어서 사실은 전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법공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법공의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단, 이, 이, 이 논의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일주보살에 이미 부처다는 주장은 법공의 지혜에서만 본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구공의 관점에서는 아직 일주는 부족해요. 그래서 구공 관점에서까지 완벽하게 그 부처랑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가려면 일지보살이 돼야 확실하게 그때부터는 톨게이트 통과한 부처예요. 일지보살은 이미 성불했다. 요걸 강조한 게 뭐였어요? 저기 초발신 공도품 강의 화엄경의 초발신 공도품 강의는 일지보살이 성불했다는 걸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구공 차원에서. 지금 이 주장들은 통현장자와 보조스님의 주장들은 법공 차원에서 일주보살이 이미 성불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일타강사 좋은 게 이제 이런 거죠. 정리 빨리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저 그러면 일지를 노릴까요? 일주를 노릴까요? 일단 빨리 일주를 노리세요. 일주는 무조건 찜해놔야 됩니다. 일주 찜하고 제가 권하는 방 저는 일관되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홍의각당에서 빨리 일급보살 되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 어디 있지 일지 죽을 때까지 일지를 추구하세요 대박이죠 일단 일주는 따놓고 일단 일주 성불은 따놓고 일지 성불을 계속 추구해가는 거다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일주만 되면 지혜와 자비가 는대잖아요 늘 법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거 아니에요 육바라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점점 놀아도 육바라일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학당 강의 꾸준히 들으시면서 일주보살로서 살아가시면 점점 늡니다 이제 얼마나 열심히 정진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일지는 찍고 가자는 마음으로 목표를 갖고 사시면 한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음...